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반한동훈 후보들의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당권 경쟁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은 김두관 후보가 경선 룰 문제를 제기하며 이재명 전 대표 측을 겨냥했습니다. 유은총 기자입니다. 선거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번째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. 한동훈 일강 체제가 뚜렷한 가운데 후보들은 한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. 나경원 후보는 대권과 당권 중 하나만 선택하라며 한 후보를 직격했습니다.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. 그런 후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? 윤 후보는 총선 패배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. 총선이 끝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총선 백서 하나 못 만드는 당. 이 당에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, 여러분? 원 후보는 여론조사와 댓글팀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한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.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가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? 한 후보는 대응을 자제하며 굳히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.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습니다. 한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다른 후보들 간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원 후보와 나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서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. 김두관 후보는 경선룰이 이재명 전 대표 연임에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. 후보자 정견 발표 전에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선거 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연설 끝나기 전에 투표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그런 모순이 좀 발생하고. 하지만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명 선명성 경쟁에 열을 올리며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.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.